안녕하세요. 메이베이스 온라인 PT 트레이너 홍주와 한주입니다. 오, 또 약간 좀 뭔가 약간 다큐멘터리스러운데? 텀을 잡고 했어요. 네. 아. 자, 오늘 메이베이스 온라인 PT 바디 메이커 시간이고요.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전에 어깨 운동 중에서 레터레이즈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엄마이트로. 네. 네. 의외로 전면 삼각근 운동은 왜 추가를 안 하냐는 질문들이 있어서 네. 전면 삼각근 운동 중에서 프론트 레이즈에 대해서 네.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그 바디메이커 시간은 포인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죠. 네. 자, 오늘 프론트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은 견봉을 눌러줄 거야.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이 견갑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레이즈를 하게 되면 승모근의 개입이 높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예, 들어 올라가지 않게끔 눌러서 들어 올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견봉을 눌러준 상태로 프론트 레이즈를 진행할 것. 단 너무 과도하게 억지로 누르게 되면은 어깨에 충돌이라든가 네.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가능한 한 상황에 맞게 네, 상황에 네. 맞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몸에서 멀게. 그렇죠. 이 덤벨과 어깨선부터 덤벨까지 그리는 호가 좁은 것보다는 먼 것이 네 먼 것이 아무래도 어깨를 좀 더 자극을 효과적으로 주기에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큰 홀을 그리는 형태로 견봉은 누른 상태로 프론트 레이즈를 해줄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본인의 어깨의 컨디션이나 네. 부상이 정도 부상이 있거나 뭐 이런 네.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동 범위의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깨선 높이와 눈높이 정도 사이에서의 가동 범위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선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깨선 네. 내지는 좀 더 난도 유연하다 들만하다 그러면은 눈높이까지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프론트 레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견갑골을 누른 상태 가능한 한 누른 상태에서 네. 프론트 레이즈를 할 것. 두 번째는 멀게. 그렇지. 몸에서 어깨선에서 그리는 덤벨까지 호가 될 수 있으면 큰 홀을 그릴 수 있게끔 그렇죠. 신경을 쓸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가동 범위나 운동 능력에 따라서 최소 어깨 높이에서 눈높이까지의 가동 범위를 우선은 기준을 할 것. 네. 일단 저희는 이거보다 더 가동 범위 이용하는 걸 보여드리긴 할 건데 네. 네. 우선은 이걸 가장 좀 FM에 가까운 형태의 프론트 레이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론트 레이즈 우선 레터럴 레이즈의 자극 범위는 어딜까요? 바깥쪽으로 드는 레터레이즈는 아무래도 측면부의 자극이 높아질 텐데 네. 자, 그보다 조금만 더 앞으로 던져볼까요? 그럼 조금 더 앞으로 옮겨가고 좀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옮겨가고 아예 붙여서 더 앞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네. 팔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개입하는 자극 범위가 어깨 측면부에서 전면부로 점점 옮겨타고요 아예 안쪽까지 들어와서 손목까지 뒤집어질 경우에는 이두근과 가슴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가슴에 개입이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팔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어깨의 전면부에 가슴에 가까운 쪽의 자극이 높아지고 네. 그리고 손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또 가슴 운동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깨와 손목까지가 일직선인 상태에서 레이즈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만약 좀 더 넓게 벌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바깥쪽에 측면과 전면 안에서 좀 더 측면에 가까운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어깨를 세분화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면도 하고요. 전면에서 이제 오버그립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바깥쪽으로 던지기도 하고 대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T자로 던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레터럴레이즈 쓰고요. 상체가 숙인 상태에서 경사를 주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후면 삼각근부터 측면 삼각근, 전면 삼각근까지를 고루고루 레이즈로서 좀 단련을 해주시면은 멋진 어깨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좀 더 하이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손목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냐 이걸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우선은 정면부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일반적인 오버그립을 잡고 들어 올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깨에서 좀 더 바깥쪽의 자극이 커질 테고 네. 여기서 좀 더 자극 범위를 안쪽으로 옮겨가고 싶다고 하면 손목이 바뀜에 따라서 옮겨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이제 V자나
어퍼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깨 전면부를 포함한 가슴 근육의 사용도 높아지게 될 테고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면 삼각근 운동의 범주 안에서는 제가 좀 권장하는 거는 일직선 상태에서 뉴트럴 그립. 이거 상당히 편합니다. 네. 그리고 어깨에 충돌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 그립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좀 더 바깥쪽 자극을 주기 위해서 직선에서 약간 사선으로 네, 이렇게 각도를 변화를 주시면은 좀 더 다양하게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 좀 더 광범위한 전면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네. 부분들은 뭐 어디나 원론적인 부분들이고 그렇죠. 저희가 갖고 있는 팁들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조쌤은 좀 본인만의 팁이 있나요? 전면 삼각근. 전 전면 삼각근을 아까 굳이 이런 그립을 뭐 변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몸의 경사를 이용한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 네. 약간 나는 전면에 좀 하부 지점에서 좀 텐션을 주고 싶다 이러면 사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여기서 힘이 0인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뒤로 기대서 눕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부 지점에서 조금 더 끝 지점, 그러니까 정지 지점이죠. 끝나는 지점을 조금 더 자극시키기 위해서 저는 눕습니다. 지금 이분 되게 좋은 설명을 해주신 건데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한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부 지점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깨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은 이 견봉을 주변으로 전면, 측면, 후면이 나눠지게끔 되어져 네. 있고요. 요 언저리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부 지점이라는 거는 근육이 끝나는 지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설명드릴 상부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을 네. 얘기를 하고요. 네. 하부 지점의 자극을 좀 더 포인트를 이쪽에다 주기 위해서 한 선생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인클라인 벤치 같은 걸 경사를 이용해서 누운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은 자 들고 있어 볼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는 좀 더 요 방향의 하부 지점의 자극이 더 높아지고요. 네. 상체가 평범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들게 되면은 좀 더 안쪽으로 올라갈 테고요. 네. 상체를 살짝 숙이고 많이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자극 범위가 요 방향으로 흘러가서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옮겨가게끔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전면과 후면의 경사를 이용하면은 그렇죠. 포인트를 어깨의 시작점이냐 끝지점이냐 끝지점이냐에다가 좀 더 포인트를 놓고 그렇죠.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숙이고 가동 범위를 좀 많이 써서 네 아까 저희가 어깨선부터 눈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좀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깨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이 한번 줘볼까? 요 네. 선까지만 올리지 않고요 거의 이 선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상체 살짝 숙여요. 그래서 어깨 안쪽 자극을 높이는 아까 한조쌤이랑 반대 방법이죠? 그렇죠. 상부 쪽 형태로 하고 아까 한조쌤 같은 경우에는 하부 쪽의 자극을 높이기 위해서 인클라인 벤치 같은 벤치에 누워서 들어 올려서 하부 쪽 자극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네.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벤치를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벤치를 사용해서 각도를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몸이 누워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허벅지에 닿으면 텐션이 풀리기 때문에 허벅지에 살짝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대신 가동 범위가 짧아진다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좀 더 근육이 끝나는 지점에 자극 포인트를 준 형태의 프론트 레이즈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상태라고 하면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이쪽보다는 이쪽의 포인트가 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보다는 끝나는 지점에 포인트가 가져 있는 프론트 레이즈가 되게끔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안쪽 자극을 높인다고 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뉴트럴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좀 더 가슴 자극도 높여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퍼올리게 되면은 이두근과 가슴이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가슴의 자극도 같이 전면 삼각근 사용이 될 테고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세 가지 견봉 누르고 몸에서 큰 홀을 그릴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지금 눈높이 얘기는 이제 좀 범위를 바꿨으니까 이 부분 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반대의 경우에는 상체를 숙이고 잠 제가 이쪽 할게요. 네. 상체를 숙임으로 인해서 가동 범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들어 올려서 그렇죠. 네. 좀 더 안쪽 자극까지 높아지는 아까랑 좀 반대되는 형태가 되고 이랬을 때 가동 범위 사용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뉴트럴 그렇죠? 네, 자 그만. 네. 여기서 이제 뭐 너비를 조절한다든가 그죠? 대신에 손목 이런 부분들을 응용하고 상체의 각도를 이용하시면은 다양한 포인트를 줘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엄청 자극 범위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부분도
이거 조금만 응용해주면 왜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기대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을 레이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 숙이고 들은 거랑 비슷할 테고. 그렇죠. 네. 네. 반대로 이렇게 숙여진 상태에서 들어올리게 되면은 그죠 상기.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가슴 운동만 인클라인, 디클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두 운동에도, 삼두 운동에도 다양한 각도들을 이용한다고 어깨 운동에도 다양한 각도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물론 이 부분이 숙이거나 좀 더 눕힌다고 해서 엄청나게 자극 범위가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어깨 근육이라는 범주 안에서 포인트가 변하는 거지만 그래도 매번 같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 네. 더 볼륨감에 있어서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양한 자극, 이 근육의 길이를 충분히 이용하는 자극, 그리고 그 포인트가 바뀌는 자극을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 바디메이커는 좀 상급자분들 네.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네. 조금 더 매번 항상성을 깨고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를 너무 누르면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주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들어올리게 되면 승모근 사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양손을 다 같이 하는 보스핸드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네. 프론트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체중 이동을 이용해서 약간 견봉을 누르면서 들어올리는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뭐지? 좀 인위적으로 몸의 경사를 이용해서 어깨가 들어 올라가는 형태를 네. 눌러주는 거죠. 오히려 어깨가 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체중 이동을 이용한 얼터네이팅 프론트 레이즈를 좀 이용하시면은 아니면 얼터네이팅 하지 않고 한쪽만 기대 상태에서 오른쪽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네. 좀 더 견봉을 아까 누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하게 네.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편하게 굳이 덤벨이 아닌 상태에서 손목이 좀 편한 상태를 찾는다고 하면은 뭐 스트레이트 바보다는 이지바가 좋겠죠. 그렇죠. 네. 이지바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네. 손목이 이렇게 요 정도가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C자가 되게끔 이지바를 잡고 네. 프론트 레이즈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지는 이지바가 내가 없어요. 대신 이지바가 좀 불편해 하신 분들은 저는 그것도 괜찮은데 케이블에서 로프 잡고 하면 그렇죠. 오히려 네. 뉴트럴하게 더 하기 쉽게 그렇죠. 네. 네. 케이블을 이용해서 로프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네. 한두세 많이 하는 방법 중에서 원판을 이용해서 또 편하게 그렇죠. 네. 네. 원판이 이제 호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잡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쉽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한 팁이라면 대단한 팁이고 뭐야 그건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별거 아닌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실은 운동에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매번 같은 지금 보시는 유저님들도 사실은 잘 본인의 1년 트레이닝을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거의 비슷해. 가슴 운동하면 요 순서 저 순서 그 다음에 이거 그렇죠. 세트도 거의 비슷하고 변화도 거의 없이 이게 되게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을 것 같지만 별로 없는 그러니까 좀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네. 네. 신경 쓰지 않으면은 변화가 별로 없는 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네. 그래서 상급자분들, 저희 바디메이커를 애청해 주시는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성을 가진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근육에 새로운 자극을 찾는 그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게 무게를 더 들고 이것도 과부하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주는 것도 과부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강도 조절을 했지만 네. 새로운 자극을 이용한 또 새로운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조절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알고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이커는 끝났나? 프론트 레이즈? 네. 네. 자, 프론트 레이즈에 대해서 저희 바디메이커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디메이커를 요즘 좀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그죠. 뭐 이것저것 뭐 일이 많았죠. 그 외에도. 네. 저는 이 바디메이커가 사실 애착이 제일 좋은 애착이 좀 있는 게 한주 쌤이랑 저랑 같이 하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보신 유저님들이 가장 좀 좋아하시죠? 네. 사실 이게 정보의 바닷속에서 기본적인 건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러면서 기본적인 거 하면서도 약간 다 아는 건데 알려드려도 되나? 이런 네.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리면 실제 좀, 트레이너들이 네. 트레이닝 할 때 그렇죠. 상급자 뭐 저희가 상급자라는 게 아니라 상급자 운동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네. 좀 더 이제 운동의 다양성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네. 보시는 분들 꼭 따라해 보시고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는 ABS 온라인 피셀 트레이너 홍지원 한조입니다. 거기 한조 씨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